대변항에 왔는데 지금 기장이 요 최근에 또 냉수대가 들어가지고 손이 되게 낮아가지고 전경이 낚시가 되다가 다시 안 됐거든요. 또 다시 와봤는데 오늘은 어떨지. 어우 습해. 어우 습해. 엄청 습하네. 바깥에 쭉 바다 상황 어떤가 볼까? 바깥에 외양 쪽엔 파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편이죠, 그죠? 하지만 저는 내항을 갈 거예요. 오, 조사님들 별로 없다. 조용하다. 되게 조용하네. 확실히 조과가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냉수대가 들어가지고서는 좀 나오는상 싶었거든요. 나오더니만은 다시 수온이 뚝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너무 참을 잘 갔나? 참을 잘 잠가야 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냉수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수대가 뭔지, 그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요거 알고 계시면은 여름철에 동해권, 뭐 기장권에서 낚시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냉수대란 동해안에서는 주로 5월에서 8월에 발생하는데 면안역에서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섭씨 5도 이상 차가운 해수가 출현하는 경우를 냉수대라 그래요. 참 이상하죠. 여름철이면 수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근본 원인은 바람 때문이거든요. 여름철에 남서풍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은 이 남서풍의 방향과 90도 각도를 이루어서 표층의 따뜻한 물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의 따뜻한 물이 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심층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연안 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그 용승에 의해서 결국에는 연안에 냉수대가 끼게 되는 거예요. 이 냉수대가 들게 되면은 따신 물을 좋아하는 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반대로 찬물을 좋아하는 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는 잘 되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성대거든요. 한여름에 겨울 고기인 성대가 동해안이나 기장에서 잘 잡히는 이유가 이 냉수대 때문인 거예요. 물색 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전갱이 진짜 겁나 많네. 저게 진짜 겁나 많아. 아, 또, 쎄한데. 깊은 데로 갑시다. 바로 건너뛰고 깊은 데 가갖고, 후비 봅시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전갱이에요. 전갱이 새끼. 발 앞에 10cm 미만의 전갱이 치어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3g짜리 메탈 지그를 써봤는데 이제 리프트앤폴을 하면은 떨어질 때 전갱이 치어 여러 마리가 확 쫓아가는 게 보여요. 전갱이 치어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그냥 툭 던져놔도 그냥 막물 정도예요. 아이씨, 뭐야, 너무 나와. 심지어 옆에 아저씨는 빈 바늘을 넣어놨는데도 전갱이 치어가 물더라고요. 입질하네. 던져 놓으셨어요? 입질하는데? 찌 들어갔는데요? 찌 들어갔어요. 찌가 들어갔어. 다시 나온다. 그러게요. 근데 그냥 빈 바늘에. 아, 네. 진짜. 이런 것밖에 없네.
하셨네요. 담글 때마다 잡히는데요. 간신히 20cm 넘어가는 고등어가 연속적으로 잡혔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내심 기대를 한 게 고등어하고 정갱이하고 같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비슷한 사이즈의 정갱이가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어요. 크다. 요건 좀 크다. 와, 오, 요건 좀 크네요. 와, 요건 좀 크다. 이건 정갱인데? 오, 와, 예, 이건 정갱이에요. 와, 좀 큰데? 요건 좀 싸죠? 요건 크다. 오. 한번만 재봅시다. 0점 마차가 25 정도 된대. 그죠? 이거는 저희 주신 거예요? 예, 이거 해 뜨먹으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살 엄청 올랐는데요? 그 청갱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낚시를 못했어요. 와이프님께서 갑자기 퇴근을 한다고 픽업을 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사이즈의 청갱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일 가면 수온이 올라서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철수를 했습니다. 저 넙덕한 거는 잠깐. 아니 그 넙덕한 청갱이요. 줄 청갱인데? 언니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우와. 아니 이게 뭐고 이거. 이거요. 이거 줄정갱이. 줄정갱이. 우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도 될까요? 언니 한 번만 자세히 봐도 될까요? 골로 가볼라. 아주머니 조사님께서 줄정갱이를 잡아두셨는데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성대를 관과했었거든요. 대부분의 고기가 성대였다란 말이죠. 성대가 많이 잡혔다는 뜻은 수온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기장에서는 손가락보다 조금 큰 정갱이 여러 마리 잡은 거랑 손바닥보다 조금 큰 고등어 한 마리 딱 잡은 게 전부였습니다. 왔습니다. 그 무거운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고등어 같은데? 아우, 뭐 다이어트를 했나? 이리 나시나, 너. 내가. 야, 무슨, 고등어가 뭐, 대가리 말이겠고. 잘 가. 오후에 친한 유튜버 백장이를 만났는데, 백장이가 영도는 17도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급하게 영도로 한번 날아가 봤습니다. 지금 8시 25분. 저 앞에 차, 백장이야, 백장이. 갑자기 비상등 왜 켜?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뭐 오자마자 찌지지직 하고 있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깊은 층을 노리기 위해서 1.5g 지그헤드를 썼습니다. 아, 찾아봅시다. 리자드. 웜은 틱트의 비비드 리자드 테일인데요. 이게 단종됐어요. 근데 정관에 넥스트로샷 가면은 이거 한 봉지에 2,000원에 팔아요. 오프라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온라인에 없어요. 여기 해파리 봐봐. 여기도 있다. 겁나 크다. 올라타도 되겠다, 야. 겁나 크다, 저 해파리.
왔다. 오케이. 이날 기장은 수온이 13.8도인가 그 정도 됐었고 영도는 17도가 넘었다 그러더라고. 여기 수온이 확실히 높으니까 미지수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좋다. 야인용이다. 그러게, 딱 야인용이다. 야, 왔어? 아, 빠졌어? 아, 있어 있어. 너무 작아요. 아, 있긴 있네. 더블 히트. 미노우. 미노우. 야인용. 잘 가. 야, 가거라.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한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비가 폴링 중에 종개가 받아먹어요. 좀 버티네. 어이구야. 얘는 조금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야인 쓰기엔 좀 크다. 이봐. 조금 크네. 이제 한 20, 한 2, 3 되겠다. 어, 뭐고? 어, 야, 새. 줄 걸릴라. 줄 걸렸다, 새랑. 야. 야, 감았어. 새하고 걸렸어. 아. 야. 안 찾았어, 안 찾았어. 야, 미친놈. 이 동네 메탈 먹나 보자. 죽광 좀 해가. 2g짜리. 어, 메탈. 수박구. 다 잘려서. 다 먹고 버려. 아, 쉽진 않은데. 톡 하거든. 어! 메탈 지그에도 입질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폴링 중에 두둑두둑두둑 하고 난리에요. 근데 후킹이 정확하게 안 돼요. 왔어, 그치. 와, 아, 빠지다. 아, 왔는데. 안 되겠다. 주문 한번 외워야지. 와살라 뽀꼬뽀레 빠발랄라이. 왔어, 그치. 와, 드디어. 아, 빠졌다. 아, 걸려있나? 어, 걸려있다. 엄청 조그만한 게 먹었다. 야. 야, 봤나? 야! 메탈 이런 거 먹어. 우와. 이야, 씨. 그렇죠, 이만해. 즈그헤드 웜 제비는 웜이랑 바늘이랑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전갱이가 입질을 하면은 바로 바늘에 탁 걸리거든요. 자. 하지만 메탈 지그는 바디랑 바늘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백슬라이드가 나기도 하고 나풀나풀 지그재그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갱이가 입질했을 때 메탈 지그는 후킹 미스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몸으로 바꾸게 하지 마라. 엄마만 물어도. 목이 진짜 몸을 바꿔야 돼. 몸을 바꿔야 되나. 몸으로 바꾸게 하지 말자. 메탈 한 번만 메탈 한 번만. 그렇지. 메탈 한 번만 했지. 그렇지. 메탈 한 번만. 그렇지. 아, 오케이. 메탈 한 번만. 아따야. 오케이. 야, 메탈에 딱! 메탈스! 자, 다시 원래대로 몸으로. 비비드! 리자드 테일! 아, 내려가다 이번에 지나네. 아, 이번에 내려가다 입질했어요. 쏴쏴쏴쏴쏴쏴.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드는 건데? 저한테 많아요. 사실 나쁘지 않아. 또 20은 넘었어요. 한 22? 늘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채비가 폴링을 하다가 특정 레인지에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입질이 들어와요. 기장권하고 너무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저 배 옆쪽으로 붙었네 완전히. 이번엔 들어올리자. 와 씨. 오 야. 다 요만한 사이즈구나. 그래도 한 20초반은 된다 그죠? 아싸 뽕코 폴렐라이. 너무 뽑았구나. 그 말하기가 무섭게 뽑았구네. 아, 아이고야. 객체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는 한번 캐스팅하면은 회수할 때까지 계속 입질이 들어옵니다. 입질이 들어왔다 빠졌다고 해서 감아서 다시 특정 지역으로 던질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야. 멀리서부터 바라까지 채비가 오면서 계속 입질이 들어옵니다. 한번 던지면은 세네 번 입질이 들어옵니다. 두 번 입질. 세 번 입질만 잡았다. 어이샤. 얘는 똥똥하네. 크긴 않거든. 역시 몸의 반응이 좋아. 빠졌다. 이 시기에 아징은 소운이 8알인 것 같습니다. 냉수대를 피하는 게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권 소운을
살펴봤거든요. 기장권도 오르고 있지만 영도권이 확실히 기장보다는 손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출조하시기 전에 수온은 어떤지 꼭 확인하시고 출조하시면 분명히 더 재밌는 낚시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g 짜리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딱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 딱 들어가면 바로 후킹이야. 이거.